지금부터 글로벌 시청자 투표 중간 현황을 공개합니다. 제가 저번 글로벌 투표 때 1등을 했지만 뭔가 급격한 순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돼서 중간 현황을 공개합니다. 1등 아이랜더. 오, 1등부터? 1등부터? 기승이 형 아니면 김선우. 김선우. 와! 김선우. 와! 역시 그럴 줄 알았어. 1등 자리를 탄한. 진짜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물론 지금 중간 현황이긴 하지만 1등이 되게 뜻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2등 아이랜더. 처음에 글로벌 투표 때는 2등이었는데 이희승. 아 뭐야 진짜. 등수 1단계 상승 축하드립니다. 많은 투표를 해주신 글로벌 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3등 데니오. 3등 아이랜더. 내가 봤을 때 박성훈은 아닐 것 같아. 박성훈. 박성훈. 맞네. 야 자막쳐 무슨. 그거이다. 와 성훈이 형. 와. 감사합니다. 4등 아이랜더. 어 누구지? K. K. J. 정원. 타키. 타키. 야 뭐야? 페이클럽. 뭐야? 페이클럽 1, 2, 3, 4등. 페이클럽. 아니네. 아 진짜. 와. 뭐야? 진짜 잘했어. 저희 기대나 이런 거나 많이 없었는데. 타키 아이랜더의 테스트 결과는. 12등입니다. 0 등수가 나와서 너무 기뻤어요, 솔직히. 5등 아이랜더. 타키가 이번 중간 현황에서 4등까지 올라온 걸 보고 진짜 이제 순위가 진짜 많이 바뀌었고 겉으로 티는 잘 안 냈지만 엄청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5등 아이랜더. 제이크. 형 1등 하겠는데? 아 근데 좀... 형 6등 아니야? 6등 아이랜더. 그 전까지 괜찮은데 이제 6등 나올 때부터는 이제 슬슬 조금의 긴장을 확실하게 하고 봤던 것 같아요. 6등 아이랜더 양정원. 감사합니다. 사실 6등이 11명 중에서는 좀 높은 등수긴 하지만 7명 중에서는 낮은 등수죠. 그래서 좀 불안한 게 있긴 하지만. 7등 아이랜더. 제발 7등 안에만 들고 싶다. 다니엘. 아 근데 다니엘 아 그래도 데뷔권 안에. 잠깐만. 데뷔권 안에. 잠깐만. 8등 아이랜더. 한빈. 9등 아이랜더 K. 뭔가 좀 기분이 묘합니다. 왠지 11등을 공개했을 때 제 이름이 나올 것 같았어요. 11등 아이랜더를 공개합니다. J. 그렇게 낮은 등수라고는 전혀. 10등 니키. 확 등수 너무 바뀌었어요. 예상 못해요 지금. 7명 안에 저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도 그때까지 내려갈 수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서. 작은 패닉에 빠져있는